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 공채 엑스파일입니다. 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심으로 하반기 공개 채용에 함께 대비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커리어의 고진선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어딜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네. 속속 키워드로 알아보죠. 인천항 개발 관리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네. 인천항이군요. 네, 힌트가 네. 많이 나왔네요. 뭐 항만 관리하는 회사겠죠, 뭐. 그렇죠. 항만공사 딱 떠오르는데 네. 어딘가요? 네, 떠올라 오신 그 부분이 맞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네.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공공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한 인천항만공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공채 X파일 오늘 가지고 오신 기업은요, 인천항만공사입니다. 많은 분들 정말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메시지 샵 8181,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죠. 100대 기업 공공부문 3년 연속 대상이면 정말 대단한데 항만공사 네. 자세한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중심 기지로 발전시켜서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또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2005년에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항만시설의 개발 그리고 또 관리, 운영 이렇게 여러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인천 신항 및 국제 여객 부두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항만 배후부지 개발 및 공급 사업을 통해 2020년에 전체 화물 물동량 2억 톤, 그리고 여객수 200만 명, 매출 2억 원의 경영 목표를 갖고 황해권 최고의 교류 중심 거점 기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3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됐죠. 네. 네. 자, 기업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네. 예,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3년 연속으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년도 아니고 3년 연속이나 수상을 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부분으로는요. 소통하는 기업 문화 만들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최고 경영자와 함께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급별 간담회를 통해서요. 자신의 고충이나 생각을 사장 에게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요. 공동 힐링 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의 체력 관리, 그리고 동호회 활동, 그리고 또 금요일마다 자유복장 근무제로 사무실 분위기를 아주 자유롭게 활기차게 만드는 등 무엇보다 인적 자원 관리를 중시하는 경영을 해온 것이 3년 연속 수상의 가장 큰 아주 핵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죠. 네. 또한 이외에도요. 출산장려휴가제와 함께 불임치료가 필요한 직원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셋째를 출산하는 직원들에게는 200만 원과 함께 취약 전에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아주 여성 직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또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직원들의 출산, 육아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요즘 여성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가 정말 복지가 좋은 회사잖아요. 그래요? 네, 가고 싶어지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자, 본격적으로 채용 소식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나와 네. 있습니까? 네. 2013년 상반기에는 경력직으로만 채용을 했기 때문에요. 신입들에게는 이번 채용 소식이 아주 반갑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 채용은 2013년 청년 정규직 신입 공채입니다. 모집 분야로는 7급 사무, 즉 일반 행정 분야로 채용 접수 기간이 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18시까지입니다. 네. 네. 올해 상반기에 이제 신입 채용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반가운 소식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지원자들의 관심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자, 지원을 위해서 뭐 자격 조건 그리고 채용 절차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원 자격부터 안내해드리자면요. 2013년 12월 중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하고요. 최종 학력의 전학년 평균 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어는 영어로 토익, 토플, 탭스 그리고 또 일본어 JPT, 중국어 HSK 중 한 개를 갖고 있어야 하시고요. 토익 기준 750점 이상이 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용 절차로는 서류 전형 후에 온라인으로 인적성 검사를 거치고요. 1차 실무진 면접 그리고 2차 임원진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네, 지원 자격에 외국어 성적과 학교 성적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이 부합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자격증이라든지 뭐 특정 부분에 우대받을 수 있는 사항들 좀 있을까요? 네, 우대 제도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취업 보호 대상자의
우대와 또한 장애인 및 비수도권 지역 인재에 대한 우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천항만공사에서 청년 인턴을 수료하였거나 수료 예정인 경우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이렇게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인데요.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지원자에게는 인적성 검사를 제외하고 그 외 단계에서 5에서 10%의 가점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만점에 6점에서 10점 가점을 부여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인재 그리고 또 청년 인턴 수료자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타 가점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아주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대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점을 받게 됩니다. 예, 아주 취업에 유리한 조건이니까 또 네. 몰라서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이런 것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자기소개서의 항목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아주 적은 편인데요. 네 가지 항목으로 묶고 있고요. 네. 각 항목별 글자 수 제한도 좀 적어요. 500자 이내입니다. 아무래도 구직자분들이 조금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요. 항목으로는 첫 번째 학창 시절 및 사회활동을 포함한 성장과정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장단점 및 생활신조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원 동기 및 희망 업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기, 대외수상 경력, 해외 봉사활동 등과 같은 기타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전형적 기본적인 아주 항목들인데요. 아무래도 좀 글자 수도 500자 이내로 적기 때문에 너무 많은 키워드를 표현하시기보다는요. 그냥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까지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한번 받아보죠. 문자 하나 주실까요? 네. 서류 전형에서 몇 명 합격하게 될까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해요. 네. 몇 명 합격할까요? 네. 지금 이번 공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숫자는 없고요. 네. 그냥 채용 공고상으로 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서류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전체 채용 예정 인원의 한 10배수 정도 채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0명이면 뭐 10명일 수도 있고 그렇죠. 99명일 수도 있어요. 네네. 네. 자, 다음도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을까요? 외국어 점수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예,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네, 채용 공고상에 영어 점수뿐만이 아니라 일어나 중국어 이렇게 점수가 돼 있으면 기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인데요. 지원 자격 조건에 보시면 외국어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그 점수 중 토익 기준으로 보면 75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서류 전형이나 특히 또 면접 전형에서는 외국어를 다양한 분야의 외국어를 잘하고 있다는 것도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가지고 계신 외국어 자격증 뭐 점수가 있으시다면 입력란을 추가하셔서 모두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력란을 추가할 수가 있군요. 네네. 모두 기재하시면 장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채 X파일 오늘은요. 인천항만공사의 기업 소개 채용 절차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커리어의 고진선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